안녕하세요, 직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저번에 스크린조 청소를 하고 스크린조 청소를 하고 여기 현장인데 여기 저번에 스크린조 청소를 했는데 여기 맨홀이 그러니까 매립을 시켜놨어요. 맨홀이 동영상에 있는데 그 맨홀 이후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관계자분이 도면상의 위치가 거의 맞아가지고 그냥 거기를 이제 깨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준공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라 이미 주차장에 맨홀을 이제 맥바이 시킨 맨홀을 이제 위에다가 아스폰을 친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 도면상이 맞을 줄 알고 거기 깼는데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건물주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냥 피타고라스 방식으로 그냥 그 노즐 호수 길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스크린조에서 같이 길이만큼 혹점 찍어가지고 거기를 알려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갈로 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갈로를 찍어주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스크린조도 파야 되고 여기 깼는데 여기가 아니지. 아, 이 지가 왜 잘못 깼네. 너무 잘못 깼는데? 여기 이 정도는 아닌데? 깨도 한참을 잘못 깼는데? 깨도 한참을 잘못 깼어. 아니지, 왜 여길 깼어? 100원도 안 나왔나? 아니, 한 이 정도로 깼어야 되는데. 아유. 많이 잘못 깼는데. 아이고, 여기는 또 넘치고. 깨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많이 나잖아. 펌핑을 하고 여기도 펌핑해야 되고 일단 물을 먼저 연결하고
예. 안 나와. 아니, 예. 지금, 예. 정화조가, 예. 여기, 스킨조가 여기 있었잖아요. 예. 적어도 엘보가 못 나가도 바로 꺾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꺾여도 한 요 정도에서 꺾였겠죠. 잠깐만, 나가는 게 어디? 여기에요, 여기. 여긴데, 이제 이따 다 빨아주면 녹아서 나올 거예요. 어. 지금 여기서는 반드시 가요,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이, 여기가 아니죠. 적어도 한 이쯤에 산타를 맞췄어야 돼, 적어도. 예, 예. 이 기준으로. 아, 잠깐만. 예. 그렇겠죠, 예. 뭐... 아니야, 얘가 빤듯하게 안 나가요. 그럼 쟤는 직선으로 아니, 아니죠. 쟤도 엘보로 꺾어서 나갔는데, 바로 꺾어 나간, 이, 지금 여기를 깼다는 얘기는. 도면상에는. 예. 어떻게 됐냐면. 아, 도면상에 모양만 나와있죠, 모양만. 모양이 물이 이렇게 나가게 돼있어요. 예, 그렇죠. 도면상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나가게 돼있죠. 예. 도면상에 그런데, 지적. 그래서. 예. 제가 먼저 제 판단을 예.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시 정화조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봤더니 저쪽에, 저. 차 있잖아요. 아, 시 정화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요. 뭐, 무슨 상관이에요? 오수. 예. 시 정화조가 아니고 오수 관료. 예. 예. 독이 하나 있고 우리 저 건물 예. 코너에 또 도로상이 예. 하나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시 관로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거하고 시 관로가 어딘가에는 접합이 돼서 매놀이. 그렇죠. 매놀이 한 요정도, 이 정도 위치가 거의 되는 거죠. 내부 관로니까. 네네네.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관 예. 예. 정화조고. 예. 근데 매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럼 매놀을 관리하게끔 그러면 덮질 말았어야 되는데. 예. 예약에 업자비 협회하고 매놀 하나에서 또 오수가 바지에서 나갔을 거예요. 네. 시간을 꽂혔을 거예요. 네. 예, 근데 도면상에는 직각으로 가죠, 무조건. 근데 시적으로 배관은 직각으로 안 가죠. 맞아요. 예. 네. 예. 그러면 일단 방법은 예. 다 퍼내고, 예. 양식 다 퍼내고, 예. 내시경 한번 넣어보자. 아, 내시경을 넣든, 어차피 내시경 넣어도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일 거예요. 최대한 뭐, 빼는 데까지 빼고 넣겠지만, 예. 저희가, 가루 탐지하는 센서를 넣을 거예요. 센서를 넣어서 이제 매놀에 떨어지는 데에서 이제 멈출 거예요. 예, 거기서 찾을 거예요. 찾아요. 예. 아, 그래. 그렇게 찍어 드린다는 거죠. 아, 이거는 지금 도면상으로 위치가 맞지도 않죠, 여기는. 이거 뭘로 파였어요? 중장비로? 중장비에 이걸로 해서 사물 파치면 폭행이라고. 아주 생똥을 쌌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정화조 청소업체 사장님. 예, 이거는 개별적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예. 아,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담당 청소가 아니죠. 아, 예, 예. 탐지 막힘이 이것만이구나. 여기. 예, 아니, 스크린 청소도 해드려요. 근데 저희가 이거 퍼가는 청소가 아니에요. 예, 예. 여기를 주기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가둬놓은 기름이 굳게 돼 있어요. 예. 정기적으로 이건 비용을 들여가면서 여기를 청소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 저희들한테 맡기시면 돼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를 기름을 걷어내고 여기를 청소를 하는 거죠. 이 망을. 이거는 뭐예요, 그럼? 꼭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거랑. 물 빠졌잖아요. 예. 요것도 나와가지고 요거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도.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여기 뭐 갈로 찍어드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예. 신결로 하나씩인가 봐, 그죠? 아니, 오수랑 하수랑 같이 다 나와요. 아, 이거.
와,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리로 나오자, 이리로. 이리로 나올 거야. 나왔죠? 아, 네, 잠깐만, 네. 그래. 이만큼이니까 저도 더 이상 안 가요. 안 들어가야지. 네. 아니 잠깐만. 어차피 저기 센서 넣을 거예요. 봤을 때 살짝 엘보로 꺾여요. 꺾여서 내려가서 쭉 직관을 간단 말이죠. 대략 이쪽으로 꺾여서 잠깐만요. 여기다 센서를 달아서 느끼게 할 건데 얘도 상당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먼저 짓고 이게 얼마나 차이나요? 중공이? 2, 3년이요? 그럼 이 라인에다가 얘를 뿌락지 시킨 건데, 그래서 오소바지를 심었나 본데, 시갈로는 이 앞에 지나가죠? 그럼 무조건 일로 나간 거 맞는데, 그러면, T자란 얘기네, 얘랑 얘랑. 아까 중간에 소리가 났었죠? 났다가 안 났죠? 그러면은 얘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홀이 떨어진 거잖아. 아니. 맨을 떨어진 게 아니라 이해시켜 하면 이렇게 여기서 왔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은 얘가 이쪽 온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얘가 노즐이 일로 와야 되는데 일로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로 지금 거꾸로 해서 나간 거고 제가 아까 일로 왔을 때 소리가 났다 안 났잖아요. 그럼 여기를 지나간 거야. 아까 소리 난 시점에서. 그럼 여기가 맨홀이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쭈인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맨홀이에요. 저기 딱 막히는 게 지금. 그러면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서 넣어서 찝어야 돼요.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기다 센터를 달아서. 아,
아까 보면 예. 이제 이런 거지. 그 모서리 있잖아요. 예. 모서리 옷 같은 거잖아.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소리 나는 걸 제보. 예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인가에 이제 맨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예. 나가서 두 개가 지금 예. 얘 센서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예, 알겠어요. 이제 이쪽 파악 됐어요 이제. 거꾸로 온 거네. 아 이제 이해 다 됐네. 두 개가 하나의 맨홀에 꽂힌 게 아니에요.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맨홀에 꽂힌 거예요. 예. 두 개가 따서 가서 하나의 맨홀에 꽂힌 거라고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빠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왜가 일로 나왔는지. 예. 그 T자로 딴 거예요, T자로. T자로 딴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막힐 가능성이 없지. 아니야, 맨홀 위치 찾는 거야, 지금. T는 여기라니까요, T는 여기에요. 다 긁혔네, 씨. T는 여기야, T는. T는 여기라고. 대략적으로 보면 맨홀이 한 이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5m? 맨홀이 맞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여기서 5m면 맨홀이 맞는 거예요. 5m가, 지금 5m 밑에 있다, 센서가. 보시면, 이게 떨어진 거지. 예. 5m 지금 5m에요. 지금 일단 5m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센서가 떨어진 거 밑으로. 네. 5m 있잖아요. 지금 여기 5m 들어갈 수가 있냐고. 그죠? 네. 예. 이쪽 다시 뺄 거예요. 거꾸로. 뺄 거라고. 빼서 확인할 거예요.
2.6m 여기가 맞네. 진짜. 여기가 맞아. 2.6m.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아니 아니. 여기까지 배관이 배관. 예. 네. 예, 네,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피를 볼게요. 2.19. 2.2m 보면 돼, 2.2m. 여기가 2.2에요. 여기서. 3m.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쭉, 나란히. 여기가 2.3m, 여기가. 여기부터는 뚜껑만 찾으면 돼, 뚜껑만. 어. 뚜껑만 찾으면 되죠. 그치. 예, 배관이 그렇게 묻힌 거고, 맨홀 뚜껑은 올라와 있죠. 예. 6.5m. 뚝 떨어지는 거 맨홀로. 여기서. 여기서 떨어지는 거. 깊이도 하다. 맨홀이가 크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는 라인이 맞겠다, 이거. 그치, 여기서 이제 나가는 라인. 여기만 예, 그러니까 라인 보면은, 오케이, 이제 도면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예. 여기가 이제. 여기, 예, 그쵸, 여기 맨홀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크게 그려요. 예, 여기 맨홀이고, 이렇게 배관이 와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T가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노즐이 거꾸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고. 저리 나온 거죠. 예, 아까 그래서 저기 내시경이 여기서 안 들어갔다는 이유가 벽에 쳐갖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수종은 일로 했다, 일로도 가고. 그쵸. 일로 했다, 일로도 가네? 예. 그러면 잠깐만. 예. 여기, 저기서 저 라인은 큰 걸 거고, 분명히. 예. 아니, 얘도 커요. 어, 아는데. 지금 얘도 커요. 내 생각에는 예. 조금 더 노력해볼 포인트가 혹시. 아니요. 일로 왔잖아. 제가 넣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노즐이.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넣은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제가 넣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저거 센서 여기서 안 넣고 일로 넣은 거 아니에요? 저 내시경 넣어보고. 오케이, 예. 예, 여기에요, 여기. 한참.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장비를 들여서 여기를 두드려 파서. 예. 이 주변을 파야 되겠네. 그죠? 그쵸, 크게 파야 돼. 예. 뚜껑은 이제 뚜껑 있죠? 예, 예. 이렇게 파서 뚜껑을 열어놓을 테니, 그럼 오셔서 이제 한 대. 예, 예. 그리고 그날 올 때는 아예 그냥 다 싹 청소를 싹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 걸로 하자고요. 아, 그니까 저희가 저 빨아들인 건 안, 그니까 버리, 그니까 저희가 가져가는 건 안 되고, 부셔서, 아니, 아니, 흘려 보내는 거죠. 흘려서? 예, 예, 그것까지 해드려도. 오케이, 어, 저거 뭐 갖고 와서 뚝 잖아? 예, 예, 부시면 돼요. 부셔서 예. 그냥 흘려버리면 되니까. 예. 이 센서 거짓말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유,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이걸 밥 먹고 사는데. 예, 맞아요. 물에서 떠다니네. 6m 정도 되는 거. 이 안에 엄청 큰 게 들어갔다는 얘긴데? 맨홀 큰 것 같아요. 예. 예. 6m 나와요. 예. 맨홀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아까 내시경을 이렇게 쭉 내보냈을 때. 예, 물이 차 있었잖아요, 계속. 여기까지. 가다가, 계속. 그러니까는, 보시면, 제가 구배가 안 좋아요. 실적으로 구배가. 예, 쟤는 높고. 쟤는 높아요. 그나마. 쟤는 높아도 그나마. 난데, 이제 얘는 좀 낮으니까 저 물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잔잔하게 차 있는 거예요. 까딱 차진 않고. 아니지? 예. 이게 결국은 네. 아니 이게 낮으면 물이 일로 오죠. 오버플로가 일로 됐잖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낮은 거지. 아니야 지금 물은 저기 아니 물이 저희가 제가 먼저 저리로 떨어져요. 어. 예. 제 물이 퍼냈을 네. 때도 퍼냈을 때도 얘는 없어도 쟤는 계속 차 있단 말이에요. 그치. 안 그러면 얘가 낮으면 저 물을 땡겨야지. 아. 얘 퍼 올렸을 때 제 물이 전 먼저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더 낮고. 예, 그렇죠. 예. 맨홀 상단은 이쪽. 얘가 상단이 얘가 높아요. 얘가 얘는 좀 높고. 상단이 맨홀 상단이 이게 낮지.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지. 아니 쟤 아니 쟤도 레벨을 그게 아니고, 그거는 바닥을 기준으로 봐야, 얘는 위에하고, 쟤 높이하고는 쟤가 상당히 높죠, 이거는. 이건 높은데, 배관 높이는 얘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되면은, 여기가 물을 빨아들이면 계속 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저 물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얘는 다 빼도 제 물은 차 있어요. 예, 네. 근데 제가 다 뺐잖아요. 네. 여기로 여기까지 오히려 일로 빼, 내 땡겨요. 지금 여기서 네. 이 라인은 지금 물이 없어 거의.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높다는 얘기예요. 배관이. 여기도 없어 지금 별로. 예.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서 찬 거죠. 여기서 내려가면서. 그렇지. 여기 맨홀이니까 이제 물이 찼다. 예. 네. 차이는 거죠 여기. 예. 네. 아까 CCTV로 봤을 때 예.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거요? CCTV. 아니 제가 넣었을 때 여기 T자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고 여기서. 아니 저기서 넣었을 때. 여기서 물이 차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예. 예. 아, 여기는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물이 차 있는 거죠. 예. 저 배관은 큰 거고 얘는 작은 거고 얘는 100ml고 쟤는 큰 거예요. 쟤는 200ml 되는 것 같아. 어, 예. 오케이. 그래서 T로 그냥 연결해요. 예. 그리고는 여기를 파 보면 여기 이제 물이 막 한 5~6m짜리 웅덩이가 있고. 아 그러니까 맨홀이 어떤 맨홀인지 모르죠. 이제 뭐 일반 저기 맨홀이겠죠. 뭐 오소바지나.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저 센서가 바닥에 빠져서 지금 6m가 나온 거고 시적으로 맨홀 뚜껑은 높겠죠. 높겠지. 왜냐면 지금 배관이 2.3m라고 했잖아요. 지금 배관 높이가 2.3m. 배관 높이가 배관이 배관이 2.3m 있고 그 밑에 맨홀이 있겠죠. 물이 차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센서가 똥 그렇지. 빠진 거죠. 상단 배관이 여기는 한 3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맨홀 뚜껑은 위에죠. 위에지.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지금 보면 그게 2.2m라고 기준을 했을 때 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얘가 2.2m인데 지금 얘 보세요. 비케가 1m밖에 안 돼요, 지금. 예. 지금 1m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얘는 기준을 봤을 때 그 정도 나올 수 있죠. 얘는 깊으니까. 아까 CCTV나 뭐 넣었을 때 여기서 한번 걸렸나 보네. 여기가 엘보예요. 엘보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쯤 되겠네.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엘보 이렇게 빤타 나갔어. T자로 꺾겠다고? 에이. L로. 예. 여기네 여기.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인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쭉 간 거예요. 이렇게 빤타 가고, 쟤는 꺾어져서 이리 온 거고, 한 이쪽 이렇게 왔을 것 같아. 반드시 안 왔더라고요. 아까 살짝 한번 꺾였거든요, 여기서. 얘도 얘랑 쭈인이 돼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쭈인 돼서 나가요, 얘도. 이렇게. 얘는 노즐을 넣자마자 바로 이리로 나와요, 거꾸로. 이 두 개가 이렇게 따서 이렇게 갔어요. 예. 와가지고, 이제 얘는, 그러니까는 얘가 먼저 생겼다고 했잖아요. 얘는 3년 뒤에 생겼다, 2년 뒤에? 그럼 요거 관에다 쳐서가지고 그냥 꽂은 거예요, 얘는. 예. 예. 하나에다 꽂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예, 예. 근데 요게 맨홀인지 아니면 스크린 조그 하나 더 있는지 모르죠, 이거는. 근데 깊은 지금 들어간 거 봤을 때는 맨홀 같긴 하네. 예. 아니면 정화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깊이 봤을 때는 정화조 모르는 거죠, 이거. 아, 못 봤으니까. 내가 연락 예. 알았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